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과일은 경우에 따라 독이 되기도 득이 되기도 한다. 과일이 약이 되도록 먹는 8가지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자. 1. 과일의 올바른 세척법. 잔류 농약 제거를 위해 식초와 베이킹 파우더, 천연 세제를 이용해 과일을 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잔류 농약 검사 결과 이는 물로 씻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잔류 농약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에 3에서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이 좋다. 2. 장이 좋지 않다면 참외를 멀리하자. 참외의 코쿨비타신 성분은 암세포의 확산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 찬 과일에 속하는 참외가 오히려 장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참외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3. 당류 환자는 포도를 주의한다. 포도에는 단맛을 내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할 때 포도를 먹으면 기운이 나게 된다. 하지만 포도는 당지수가 50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비만인 사람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인의 경우도 포도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할 필요가 있다. 4.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빈 속에 먹으면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식후 과일을 먹으면 먹은 과일이 위를 거쳐 소장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먼저 먹은 음식물로 인하여 내려가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음식이 썩기 시작하고 발효해서 산화하게 된다. 또 과일이 다른 음식과 섞이면 가스를 발생시켜 배가 부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신경쇠약, 다크서클 등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과일은 공복이나 식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5. 혈압을 떨어뜨리는 과일. 혈압이 높은 사람은 수박, 참외,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에 다량 함유된 칼륨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칼륨 배설 능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아침에 먹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과일을 늦은 시간에 먹을 경우 장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 일반적 경우라면 저녁이라도 적정량 섭취 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이 약한 경우라면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7. 포도는 갈아서 먹자. 포도에 함유된 항독성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은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해줄 뿐 아니라 이미 암세포로 변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 성분은 특히 포도 껍질의 자주색 색소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포도를 껍질까지 먹거나 껍질째 갈아먹는 것이 좋다. 8. 각종 전염병에는 매실이 좋다. 매실 농축액을 먹으면 매실의 살균 효과로 인하여 장내가 일시적으로 산성화돼 유해균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요즘처럼 약이 일반화되지 않은 과거에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매실 농축액을 먹었다고 한다. 또 매실의 신맛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 위장, 십이지장 등에서 소화액을 내보내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준다. 매실은 신맛이 강하므로 위산과 다증이 있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